자, 오늘 이제 21번째 시를 한번 봅니다. 원 제목은 대인기원이지요. 인자는 다른 사람 인자니까 남을 대신해서 멀리 붙이네, 그런 시지요. 최승루 선생이십니다. 한자로 한번 읽어보시죠. 한일 한일 이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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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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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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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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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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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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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기, 몇 기, 수고로울로, 수고로울로, 오를 등, 오를 등, 오를 등, 오를 등, 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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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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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락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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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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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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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할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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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유, 있을유,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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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상, 서로상, 생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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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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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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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할원, 원할원, 없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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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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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득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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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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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올 회, 돌아올 회, 돌아올 회, 돌아올 회. 네, 한번 읽어보시죠. 일별정거, 일별정거, 격세례하니, 격세례하니, 기로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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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누대오, 의누대오, 수연유차, 수연유차, 상사고나, 상사고나, 불원무공, 불원무공, 변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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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조회를. 이게 지금 시대에는 아마 이럴 거예요. 군대에 갔다가 뭐 그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사고가 나든지 이렇게 해서 의가사 제대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1000년 전쯤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우선 끝에 두 글자를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세례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해가 온다. 아, 그죠? 누대는 이 누각, 사실은 누각을 누대라고 했죠? 누각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사고는 뭐예요? 사고. 두 글자 해석하면 사고 하면 고통을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지요. 괴로움을 생각한다. 조회는 일찍 돌아옴. 그죠? 세 글자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격세례하니. 격세례를 어떻게 할까요? 격세. 한 해를 사이에 두고서 온다. 그렇죠? 의 누대. 어떻게 해요? 누대에 기대어, 기댄다. 상사고는 어떻게 해석하죠? 상사병, 그렇죠? 서로, 여기 사자는 생각할 사자지만 그리워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서로 그리워하는 고통. 이렇게 되나요? 변조회, 어떻게 해요? 문득 일찍 돌아옴. 되죠?
그러면 앞에 한자만 더 붙여서 네자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거, 격세, 레. 이렇게 읽어야지요. 거, 격세, 레. 어떻게 합니까? 수레가 한 해를 사이에 두고서 왔다. 되지요? 도, 의, 누대. 어떻게 합니까? 누대에 기대어서 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차, 상사, 고. 이렇게 서로 그리워하는 고통.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공, 변, 조회. 어떻게 합니까? 공이 문득 일찍 돌아왔네. 그지요? 분명히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한자를 더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정거, 격세래. 어떻게 합니까? 갔던 수레가 한 해를 사이에 두고서 오네. 그죠? 근데 이 정자는 옛날에 정벌하러 가거나 군대에 가거나 그런 수레를 정거라고 하죠. 등도의 누대.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올라서 누대에 기대어 보내. 거기 다시 해보시면 등도의 누대. 즉 올라서 본다. 등도 이렇게 할 수 있죠. 의 누대. 올라가서 누대에 기대어서 본다. 되지요. 유차 상사고. 이렇게 서로 그리워하는 고통이 있다. 되죠? 무공 변조회. 공이 없이 문득 일찍 돌아온다. 되죠? 이제 맨 앞에 두 자씩만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일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별, 일별은 일별, 이별, 삼별 이렇게 되나요? 만별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일별은 여기 한 번 한 차례 그렇게보다는 일단, 네, 일단 이별을 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니면 한 번의 이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기로는 두 글자 해석할 수 있나요? 몇 기자 얼마나 기자니까 노자는 수고로 올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수고로웠나. 그죠? 수연, 두 글자는, 비록 그러하지만, 그렇죠? 불원, 원하지 않는다. 그럼 앞에 네 자를 묶어보세요. 일별 정거,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이별하고 떠나간 수레, 되지요? 기로 등도 되겠습니까? 올라가서 보기를 얼마나 수고로웠던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면 몇 번이나 올라가서 보는데 수고로웠던가. 수연, 유차 네 글자는 어떻게 합니까? 비록 이러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죠. 불원 무공은 공이 없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되지요. 자, 이제 네자 세자를 묶어서 전체 해석을 한번 해보시죠. 일별 정거 격세례하니.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이별하고 떠나간 수레가 한 해를 걸러서 돌아오니. 즉 만 2년 만에 돌아오니 기로 등도 의두대오. 어떻게 합니까? 등도 의두대. 어떻게 하지요? 누대에 기대어. 그죠? 올라가 보기가 얼마나 수고로웠던가. 당신 기다리려고 목이 빠졌습니다. 그 말이지요. 그지요? 얼마나 저 높은 데 가서 내보지요?
조금 높이 올라가면 멀리까지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님이 언제 오시려나 하고 자꾸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한참 기다려 서 있다 보니까 다리도 아플 거고 기운도 없으니까 기대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수연, 유차, 상사구나. 이렇게 서로 그리워하는 고통이 비록 있기는 하나. 불원, 무공, 변초회를. 그러나 바라지 않사옵니다. 그죠? 뭐를요? 공로도 없이 문득 일찍 돌아오는 것은 바라지 않사옵니다. 확실히 부인네가 남편한테 준 시가 보이나요? 일단 전쟁이 아니라 옛날에 이제 적을 치러 가거나 갈 때는 뭐예요? 공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보이나요? 그럼 밑에 해석을 한번 같이 한번 엮어보시죠. 일별 정거 격세례 하니 작별 뒤 떠난 수레. 한 해가 지나서 오니. 아니면 온다는 것보다는 한 해가 세월만 지나가니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네요. 기로 등도 의인도 되오. 얼마나 고달팠던가. 이렇게 기로를 그렇게 번역하네요. 누대에 올라 기대어 보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던가. 수연, 유차, 상사구나. 서로 그리워하는 괴로움이 비록 이와 같음이 있을지라도 불원, 무공, 변조회를 원하지 않는다네 공로도 없이 일찍 돌아오시기를. 그런 시가 좀 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발 군대 가서 잘 복무기간 잘 마치고 오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군대가 지금 저쪽 외국에 파견 나간 그런 부대라면 거기서 무슨 변고가 있어서 일찍 돌아오거나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아무리 부모가 간절히 자식을 바라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바라지 않을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천년도 넘지요? 최승도 선생이 살 때는 천년이 좀 넘으니까 그때의 마음이나 오늘날의 마음이나 사람 마음은 같지요. 너무 같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일별 정거 격세례 하니 기로 등도 의누대오. 기로 등도 의누대오. 수연 유차 상사구나. 변조회를. 불원 무공 변조회를. 조금 빨리 읽어보시죠. 일별 정거 격세례 하니. 일별 정거 격세례 하니. 기로 등도 의누대오. 기로 등도 의누대오. 수연 유차 상사구나. 수연 유차 상사구나. 불원 무공 변조회를.